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 하나원큐 FA컵 4라운드 16강전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 이랜드와 광주의 맞대결 지금부터 1인 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에 나오는 서울 이랜드의 선발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문정익 골키퍼, 수비 라인은 서보민, 김민규, 황정욱, 차승현, 앞선 위치 이상민, 브루노, 2선에는 조동재, 유정환, 변경준, 오늘 최전방에는 최근에 활약이 굉장히 좋은 호난 선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광주의 선발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장갑은 이중 골키퍼가 끼겠습니다. 백보 신창무, 김재범, 아론, 이상기, 앞선 위치 하승훈, 이강현, 박한빈, 주영재, 최전방에는 오우성과 토마스 조합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발은 이상민, 브루노가 살짝 내줬고요. 자, 이상민이 먼 거리에서 올렸습니다. 자, 호남 머리에 떨어지는 볼! 자, 골대 앞에서 오른쪽 골대에 벗어납니다. 자, 지금의 프리킥 세트피스. 호남 선수를 활용한 이 프리킥 장면이 나왔습니다. 헤더. 자, 가운데로 연결. 자, 중앙에서 브루노. 자, 빠르게 올라가는데요. 브루노입니다. 브루노, 앞에는 호남. 자, 왼쪽에는 조동재. 자, 브루노의 선택. 왼쪽에는 조동재에게 볼을 뿌렸습니다. 깔아서 크로스. 자, 브루노고요. 브루노 슛! 와! 골키퍼 스치면서 나갔습니다. 자, 박스 안쪽에서 위협적인 장면 서울 이랜드. 브루노의 오른발 슈팅. 자, 토마스가 올렸습니다. 자, 골키퍼 올렸어요. 밀어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서울 이랜드. 자, 문정인 골키퍼가 볼을 한 번에 잡지 못하면서 반대편으로 흘렀는데요. 자, 곧바로 서울 이랜드가 공격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왼쪽에서 유정환. 자, 호남. 아, 오른발에 걸리긴 걸렸습니다만. 지난 시즌 네 번의 맞대결에서 광주가 서울 이랜드 패가 없을 때 무려 9개의 득점을 터뜨린 바가 있었는데요. 박스 안쪽에서 자, 패스 마지막 수비 넘어지면서 태클. 볼은 높게 떠서 나갔습니다. 완벽한 수비 성공입니다. 광주의 코너킥 왼발 신창무입니다. 자, 휘어지면서 헤더. 머물러 있는 볼. 자,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측면에 흘러나왔습니다. 프리킥 가는데요. 브루노의 왼발입니다. 골대 왼쪽으로 살짝 벗어납니다. 일단은 뒤로. 자, 대각으로 측면. 자, 원터치. 박스 안쪽. 들어섰습니다. 오른발. 오, 옆구멍을 때립니다. 옆구멍. 아쉽습니다. 강경준. 아, 지금의 경기에서는 골이 잘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서울 이랜드 왼쪽에서 깔아서 크로스. 아, 왼쪽 벗어납니다. 아, 박스 안쪽에서 변경준의 도전이 한번 있었는데요. 자, 이 스피드. 아, 여기서 제동이 걸리네요. 일단은 왼쪽 측면 반대편으로 볼을 길게 뿌렸습니다. 토마스고요. 토마스 오른발 슛. 아, 골키퍼 넘어지면서 문정인이 쳐냈습니다. 차승현. 자, 넘기면서 변경준. 브루노. 브루노는 왼발. 브루노 왼발. 아, 골키퍼 잡았습니다. 이준. 자, 후반전 남은 시간도 정규시간 15분 안쪽이고요. 토마스가 측면으로 전개합니다. 세워놓고. 아, 빠른 크로스. 자, 한 명 벗겨내면서 크로스 넘어갑니다. 흘러나온 볼. 하승훈 이으뜸 파고들고요. 하승훈의 오른발 크로스. 자, 기회고요. 오른발. 와, 골대. 오른쪽 흘러나갑니다. 이으뜸 가운데로 돌아섰고요. 자, 망거리 오른발 깔렸습니다. 왼쪽 벗어납니다. 85분 때 허율 카드를 선택한 이정효 감독인데요. 이제 후반전 남은 정규 시간은 산도 뒤쪽이고요. 그리고 전방의 허율의 위치. 자, 이으뜸에 아, 살아있습니다. 다시 한번 띄웠고요. 허율 다시 왼쪽 벗어납니다. 측면까지 전달. 차승현이고요. 차승현 반투안 꺾어주고. 자, 차승현 다시 반투안 살아있습니다. 반투안, 반투안, 반투안 돌아서면서 왼발.
천천히 또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광주. 슈팅 개수가 8대 6이고요. 유스팅 개수가 4대 1인데 후반 들어서 전반보다는 광주의 슈팅 장면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방으로 갔죠. 오른발! 골! 들어갔습니다. 광주 허율의 선제골이 터집니다. 자, 후반전 추가 시간에 극적인 선제골이 나오면서 광주가 오늘 16강전 허율을 투입한 이후 자극적으로 이렇게 한 골을 만들어냅니다. 역시 광주의 허율이네요. 이 뒤쪽 공간으로 넘기는 패스가 기가 막히게 넘어왔고 마지막에 허율도 박스 안쪽에서 안정적으로 오른발 반대편 골망을 그대로 갈랐습니다. 결국에는 허율에게 실점을 허물했고요.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끝까지 최선을 내보고 있는 서울이랜드입니다. 자, 마음이 급해진 서울이랜드 빠르게 갑니다. 자, 여러분 슛! 멀리 흘러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찍어서 올렸고요. 여기서 조심히 휘슬. 자, 추가 시간도 다 지나갔습니다. 자, 빠르게 전방으로. 이제는 뒤가 없습니다. 서울이랜드 입장에서는 무조건 골이 필요한 상황. 이렇게 조심히 휘슬 울리면서 2023 하나원 KFA컵 4라운드 16강전 맞대결 서울이랜드와 광주FC의 경기는 최종 스코어 1대0으로 광주가 8강에 진출합니다.